안녕하십니까. 천연카네 이성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앞에 있는 것들을 들고 나왔는데, 자, 이거 뭐냐. 이거는 제가 을지로 삼가에서 그냥 깎은 겁니다. 그냥 알루미늄을 사다가, 사장님한테 모서리만 어떻게 좀 날려달라고 하고, 구멍은 제가 직접 뚫은 거고, 그러니까는,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은, 이게 하나 지금 날아가긴 했는데, 뭐 어디 저 창고에 가면 또 부속이 있어서 끼워 놓으면 되는데, 이거를 자세히 본다고 하면은 대충 짐작이 가시죠. 이제 보통 이거를 치즈 플레이트라고 얘기를 뭐 하는데, 그러니까 뭐 이 헤드 종류도 여러 개 있고, 또 요거는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 위에다 카메라를 올려놓고 즉각적으로 앵글을 잡는 볼 수가 있죠. 그냥 나사들을 많이 내놨죠. 그렇게 해서 여기를 사이즈를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, 또 이 부속들이 좀 더 있긴 한데, 그러면은 이 조합들이 되면은 웬만한 데는 다 그냥 뭐 집어넣고 촬영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제품도 사용을 하는데,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를 올려놓고 쉽게 각을 틀고 할 수 있는데, 생각을 수평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각을 잡고 하는 데는 얘는 바닥에 놓고 작업하기는 뭔가 쉽지 않더라고요. 마음대로 좀 잘 안 되니까. 대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포드에 올려놓고 카메라 올려놓고 하면은 직 부감 같은 거를 좀 만들, 헤드마다 그게 좀 안 되는 헤드들이 있는데 완전히 맞부감이 만들 수도 있고, 뭐 그런, 저희는 트라이포드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용도로는 얘를 많이 쓰고,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를 좀 뭐 낮은 곳에 뭔가를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뭐 꼭 이렇게 안 하고 뭐 세기를 뭐 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근데 이제 어떤 촬영 환경마다 카메라를 올려놓을 때마다 그냥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그립도 있긴 하지만은 조금 환경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카메라를 어떻게 세팅을 하냐, 어느 구석에 집어넣냐, 안전하냐, 매달아 놓냐,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러니까는 창고에 보면 다른 장비가 있긴 한데, 예를 들면은 이거를 좀 올라가서 전봇대에다 감을 수도 있고,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써먹을 수 있죠. 자, 그러면은 이런 치즈 플레이트 형식의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뭐 짧은 시간 내에 카메라 거치는 웬만하면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. 다 구멍은 여러 개가 나와져 있고, 여기다가 이제 뭐 카메라 세팅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뭐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이제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. 자, 그렇다면 이 시커먼 거 얘네들은 이 소위 말하는 깔깔이, 그 뭐 자동바라고 하는 부분이죠. 뭐 이거를 쓰시는 분도 아닌 분도 있고 안 쓰신, 보통은 뭐 영화 현장에 그립팀이라든가 뭐 이런 팀들을 많이 가지고, 촬영팀에서 굳이 가지고 있지 않죠. 근데 저는 이제 혼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데, 그러니까 얘를 어딘가 붙여놓고 얘 가지고 한번 띠리릭 띠리릭 하면은 거치는 어디든 다 할 수가 있죠.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기본 제품대로 사용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이제 이 라인들을 잘라서, 보시면 알겠지만 이 끈을 그냥 구두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새로 잘라서 딱 심플하게 이렇게만 해요. 사실 이거는 그립팀에서 많이 향해, 전 처음에 이렇게 쓰는 거를 그 캐나다의 스텝이 이렇게 쓰더라고요.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보통은 이 긴 거를 다 뭐 풀었다가 해서 또 묶어야 되는 부분은 한 요거밖에 안 되는데, 근데 이 긴 거를 하기는 시간도 걸리고 또 거추장스럽고, 또 아시겠지만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길이가 되고 또 조합하는 게 되게 거추장스럽고 하니까는
그냥 이 부분을 잘라서 이 부분을 잘라서 얘를 길이에 맞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한 줄로 쭉 이렇게 만드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얘 말고도 다른 뭐 두께는 랜덤하게 하는데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만 잡으면 끝이야. 이렇게 해서 따라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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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끝이에요. 되게 심플하죠. 그냥 이거 길이는 이제 짧은 애가 있는데 좀 길이가 뭐 1m 짜리가 있고 다 1m 미만으로 이제 저는 잘라 놓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길게 거추장스럽게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심플하게 이걸 가지고 뭐 이런 장비를 어디 묶는다든가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생활 속에서 저도 좀 종종 쓰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요 애들이 이제 한 세트가 된다 싶으면은 차든 아니면은 어디든 웬만한 건 세팅이 짧은 시간에 쉽사리 끝낼 수가 있죠.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뭐 이건 좀 믿기는 좀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죠. 요런 것들은 그냥 잠깐 쓰기는 뭐 편하긴 한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 하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디 묶는다든가 거치를 하면서 좀 더 짱짱하게 좀 더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. 그 치즈 플레이트가 얘 두 개만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카메라를 웬만하면 다 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원래는 이게 그립팀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죠. 근데 어떤 그립팀들은 그냥 크레인과 이동차 기본만 가지고 그냥 나오는 친구들이 기본적인 건데 과연 저는 늘 고민했어요. 이걸 그러면 이런 세팅을 누가 해주는 거지? 제가 그냥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옛날에 충무를 쓸 때도 촬영 감독이 돼서도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냥 답답해서 그냥 제가 난 저 위에다 카메라를 달고 싶은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새 작품과 내 작품을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하는 걸로 촬영하고 기술적인 걸 섞어서 세팅해주는 그런 일들도 좀 해보긴 했는데 이 카메라를 어디다 짱 받고 뭔가를 거치를 한다는 게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. 근데 그건 사실 열정 파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사실 이런 게 돈 드는 건 아니에요. 돈이 많이 들기도 아니면 안 들기도 근데 마음이 내가 왜 저것까지를 해야 돼?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답답하니까 그냥 제가 이런 걸 다니면서 을지로에서 깎고 이런 거를 잘라서 변형시켜서 좀 더 빨리 세팅을 하게끔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. 여하튼 이 치즈 플레이트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비슷한 것들은 파는 것 같기도 하던데 뭐 어디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 있으면은 되게 요긴하게 잘 쓰여요. 이 헤드 말고도 작은 헤드도 있고 워낙 요즘 카메라가 이제 많이 작다 보니까는 뭐 더 낮은 거 뭐 이런 것들 액세서리들은 많이 파니까는 어떻게든 더 낮게는 세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. 그거는 이제 조합은 액세서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기본 베이스를 이런 게 있냐 없냐인 거죠.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많이 편해요. 네, 앵글 잡기도 편하고 다양한 그림을 잡기도 편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치즈 플레이트를 일단 가져왔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모니터에 관련된 얘기는 그 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작은 액세서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평범하지는 않을 거예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